세계마술사 2. 술에 약재를 넣으면 색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하수오는 크기와 굵기에 비해 술의 양이 적당하면 옅은 갈색으로 변하고, 술의 양이 적으면 처음에 갈색이던 게 점차 시커멓게 변해 나중에는 간장처럼 되어버리고 그 속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술에 들어간 약재가 색소를 뿜어내는 것은 모두 다른데요. 어떤 건한 1년이 지나도 전혀 색이 우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서장경, 승검초, 원지, 영신초 따위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담그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색이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약초에는 천초, 승마, 지치 따위가 있습니다. 현재 비해당 약술 중 가장 많은 게 하수오로 병마다 색의 농도가 다릅니다. 이 모두를 하나같이 가장 보기 좋은 색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허탕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채취한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굵기와 상관없이 우러나는 게 모두 다르므로 술과 약재의 비율은 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약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한다는 게 나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개 중에는 딱한 곳에서만 본게 있는데요. 지난해는 그걸 달랑 몇 쌍만 채취해서 비해당 어딘가에 심었는데 싹이 돋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그게 여기 환경과 맞지 않았던 것이고요. 한 2년 전에 발견할 때는 흰 꽃이 피었으므로 그게 그거다란 걸 쉽게 알수 있었어요. 올해는 꽃이 피기 전이라 잎과 줄기만으로 찾아야 했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식물의 뿌리를 보면 모두 개성 있고 특이합니다. 내가 하수오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한결같이 뿌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뿌리만으로 평가하면 그것이 하수오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하수오 뿌리가 단단한 것에 비해 그것은 연하디 연하고요. 그것의 뿌리는 그야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마치 씨암 상둥이처럼 뿌리가 둘이면서 어느 한 곳이 붙은가 하면 한 뿌리가 여러 부분으로 갈라져 구멍이 여기저기 생긴 것도 있습니다. 부엽초를 좋아하는 그것의 뿌리를 캐면 처음에 시커멓지만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하얘집니다. 그것의 뿌리를 씻으려면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요. 적당한 솔로 수없이 많은 구멍을 깨끗이 닦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칫 함부로 다루면 붙은 걸 둘로 나누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생김새가 특이하여 그것을 약술로 담으려고 한건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비해당 생활은 지난해부터이므로 작년에 몇 뿌리 캔걸 술을 담기 전에 우선 비해당 식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결과는 실패했는데요. 그때는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것의 뿌리에 묻은 시커먼 부엽털을 제거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합니다. 새끼줄처럼 뿌리 줄기가 얽힌 틈에 낀 시커먼 흙을 적당한 솔로 닦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산삼뿌리에는 옥주란 게 맺힙니다. 그것의 뿌리에도 콩알 같은 옥주가 달리기도
합니다. 손질한 그것의 뿌리를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 병에 넣고 술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비 피우며 밖에서 서성이다가 안에 들어와 그것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기지 않게 채 1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발그스름한 색이 술병 아래에서 중간쯤에 걸쳐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색을 빨리 우려내는 게 처음이라 매우 신기합니다. 그것의 눈길을 떼게 한 건 종잡을 수 없는 그들입니다. 최전방 어느 부대에 갔다 온 걸 아는 그들이 무작정 보겠다며 찾아온 바람에 그것에 더는 눈길을 두지 못합니다. 앞으로 막걸리는 될 수 있으면 먹지 않겠다는 말을 그들에게 했건만 사온 술은 순이란 막걸리입니다. 한 병, 두 병 그들이 사온 술을 모두 비우는 바람에 몸과 정신을 내 의지로 가눌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간 것도 모르고 골아떨어졌습니다. 어지간히 술을 먹어서는 이튿날 새벽이면 거뜬히 일어나는 기질은 살아 있습니다. 뛰어 그것이 궁금하여 보았습니다. 어라? 뭐 이런 게 다 있지? 처음 발그스름하게 술병 밑에서 위로 색을 바라던 그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예뻤던 발그스름한 색이 먹물처럼 변했고 변한 건 색뿐 아닌데요. 밑에서 위로 퍼지던 현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술병 아가리 쪽이 가장 시커멓고 점차 아래로 색 농도가 흐린데 당근병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술병에 들어간 그것의 뿌리와 상관이 없이 하룻밤 만에 검은 색소가 병 뚜껑 쪽으로 치솟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담그고 나서 선보인 그 예쁜 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 처리한 듯한 검은색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의 흰 뿌리에서 분비한 색소를 지닌 물질이 알코올보다 질량이 가볍단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애초에 밑에서 시작한 발그스름한 색이 위에서 아래로 검은색을 세련되게 퍼뜨릴 수 없을 테니까요. 이를 두고 색의 마술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세계 마술사 1에 대해서는 예전에 쓴 바 있으므로 번호를 2로 합니다. 발그스름하게 우러날 때까지는 뿌리가 흰색을 유지하다가 먹물같이 변하고서 뿌리도 검게 변했습니다. 이 바람에 특이한 뿌리의 형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약술로 담근 게 아주 잘한 생각이라 여기면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봅니다. 이전에 신기하던 세계 마술사 1은 지금은 짙은 젓갈색이 지나쳐 검게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더는 세계 마술사라 할 수 없습니다. 세계 마술사 2는 담근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고 계속 변하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색으로 고정이 될지 심히 궁금합니다. 2012년 8월 12일